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가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총비서 동지는 조선당과 종부인민을 대표하여 강택민 동지의 서고에 제일 먼저 조전을 보내어 애도의 뜻과 위문을 표시하였습니다. 나는 중국당과 종부인민을 대표하여 이에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하며 강택민 동지 유가족의 사의를 전하는 바입니다. 강택민 동지는 중국의 전당과 전군, 전국의 여러 민족 인민들이 공인하는 높은 권위를 지닌 탁월한 지도자였으며 조선당과 인민의 친근한 보수로서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공고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중조 관계를 계속 훌륭히 소화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위협을 추동하고 두 나라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총비서 동지가 조선 당과 인민을 용도하여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 위협 수행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2023년 1월 17일 베이징. 뜻깊은 설명절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혁명과 유자네들을 마음속 제일 첫자리에 두시고 혁명 용도에 바쁘신 그 길에서도 만경대 혁명학원을 찾고 또 찾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합치어 끝없는 친오보이 종을 거듭 부어주시는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과 혼신의 자욱자욱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만경대 혁명학원 후원아들이 제일 잊지 못해하는 날들 중에는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2012년 설명절 아침 학원을 찾아주신 뜻깊은 날도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온 나라가 사무치던 2012년 설명절 아침 우리 학원을 찾아주신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설명절을 맞으며 가볼 데가 많지만 위대한 장군님을 애타게 그리워할 학원 학생들이 생각나 만경대 혁명학원부터 찾아왔다고. 올해 설명절은 자신께서 학원 학생들의 부모가 되어 설명절을 함께 세야지 누가 세겠는가고 가슴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그날 학원 군에는 눈물의 바다가 됐습니다. 학원 운동장에 서 있는 문화들을 보신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달려가시듯 문화들에게 다가서시어 두볼이 빨갛게 된 문화들의 얼굴을 오르만져 주시며 날씨가 찬데 왜 장갑을 끼지 않았는가, 손이 시리지 않는가고 다송이 손도 녹여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문화들이 돌기 전에 기념사진부터 먼저 찍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까지 합치어 장시간 밝고 씩씩한 문화들의 모습을 일일이 보아주셨습니다. 설명절 아침 간절한 그리움이 넘쳐나는 학원을 찾아주신 경려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친오보이의 모습은 만경대 혁명학원 원아들에게 있어서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유로운 영상으로 안겨왔습니다. 해방의 첫 기술계에서 건국에 앞서 건군에 앞서 혁명을 떠내고 나갈 기둥감들을 키우는 학원부터 세워주시고 혁명 전우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을 자신의 살붙이 핏줄처럼 여기시면서 그들을 혁명의 원기둥감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만경대 혁명학원은 이름만 들어도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재치와 체온이 그대로 안겨오는 수령님의 학원, 장군님의 학원이라 자신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만경대 혁명학원 원아들이 있다고 하시며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려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원아들은 만경대 물과 공기를 마시며 혁명의 원핏줄기를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난해 10월 12일 만용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75돌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오 혁명과 후비 육성과 관련한 강령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 뜻깊은 기념연설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혁명과 유자녀들을 귀동자, 귀동녀로 키울 것이 아니라 선열들이 지녔던 사상과 신념, 충실성의 전통을 옥색에 이어가는 견결한 초사들로 알차게 키워야 한다고, 우리 혁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게 하고 전진과 발전의 선구자가 되게 하는 것이 당중앙의 혁명과 후비 육성 사상이라고 심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말씀 구절구절을 새겨 안으며 우리 만경대 혁명학원 학생들은 오늘도 세상에 둘도 없는 혁명과 유전을 교육의 최고 전당으로 우리 원아들을 혁명의 원핏줄기를 줄기차게 이어나가는 혁명의 원기둥으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늘 심장에 새기고 만경대의 혈통, 백조의 혈통을 더욱 굳건히 이어나갈 굳은 교리를 다지고 또 다지곤 합니다. 혁명학원의 학생들이 혁명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자라나도록 태양의 열과 종으로 성장의 걸음걸음을 이끌어주는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혁명학원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중요 의정으로 토의 결정하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랑의 소사시를 펼쳤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의 원아들은 우리 당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운명의 핏줄로 간직하고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사상과 신념, 충실성의 전통을 옥색에 이어나가는 견결한 혁명가 조선노동당의 참된 아들로 더욱 옥색에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체 112 2023년 설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각지 인민들이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전면적 발전으로 향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비약의 진도를 밝힌 웅대한 실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오리의 진군길에 힘차게 들어선 긍지를 안고 만수대 온덕과 각 더 서재지 시들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은 각지 인민들은 이 땅 위에 전지개벽의 세력사를 펼쳐주시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기틀을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무의 정에 넘쳐 있었습니다. 만수대 온덕으로 오르는 각계층 군중들은 이민위천의 사상을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이 땅 위에 자주 자립 자유의 사회주의를 일도세우시어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다음없는 경배의 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염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시며 이 땅 위에 고창한 창조와 변혁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더욱 빛내이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 과학관철에 총매진해 나갈 결의를 다지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신의수 육전 광장은 설명절의 아침부터 선에 선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들고 찾아온 도안의 인민들로 충성의 꽃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경례하는 송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아래 새해 정처부터 진군의 파송을 높이 올려가고 있는 자랑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은 이들은 전면적 발전으로 향한 올해의 창범한 토정에서도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일으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변화를 안아올 결의로 가슴 뜨렸습니다. 사리원시 상매산 온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은 이들은 황해북도 인민들입니다. 한평생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음 없는 경외정을 금치 못하며 이들은 올해에도 당중앙의 령도 따라 지난해 지역과 단위 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더욱 권고히 다지며 보다 새로운 기적과 위운을 창조하여 강대한 우리 국가 사회주의 조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갈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창조와 혁신으로 올해의 조리민족 진군의 포폭을 힘차게 내디딘 강원도 인민들도 문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상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당중앙의 령도 따라 유리없이 오목한 토선과 난관들을 과감히 이겨내며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한 지난해처럼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올해에도 당중앙열이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처음 매진하여 시대정신 창조자의 용기를 끝없이 빛내어갈 결의로 가슴을 태웠습니다. 일찍이 라선시의 발전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발전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며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혼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난 시기 애국적 헌신과 열정으로 지역 발전에 적극 이바지해온 라선시 인민들은 올해에도 격려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부강하고 문명한 지상사회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 요리와 신심이 넘쳐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당중앙이 밝힌 필승의 진로 따라 조체조선의 용웅적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갈 드높은 요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은 개성시 인민들의 얼굴마다에도 뜨겁게 오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야는 송비서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어 당중앙열이 제8기 제6차 선언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순환의 해, 기운에게 해로 빛낼 결의를 굳게 다짐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국당 방방곡곡에 펼쳐지는 새집들의 경사는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 농촌진흥의 눈부신 설계도가 있고 우리 당의 탁월한 영도가 있기에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지상국 건설은 더욱 가속화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에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휘양한 내일에 대한 신심과 환희를 안겨주며 함흥시 동홍산구역 구민농장, 함흥시 흥덕구역 영신농장, 만포시 연포농장, 숙천군 약전농장에 우리식 농촌 문명의 새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함흥시 동홍산구역에서는 공정률 날짜별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자재보상을 선행시키면서 공사를 시공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내밀었소. 부민농장 남새 제1작업반 마을의 살림집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웠습니다. 당의 운정 속에 훌륭히 일떠선 함흥시 동홍산구역 부민농장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함경남도 당위원회 비서 김춘석 동지와 관계 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흥겨운 춘판이 펼쳐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일꾼들이 희한한 새 살림집들을 받아안고 기쁨을 금치 못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 바꿔보니까 야 정말 기쁘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함흥시 흥덕구역 영신농장 살림집 건설을 맡은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과 경험들을 도입하고 기계화 비중을 높이면서 집단적 혁신, 연대적 혁신을 일으켜서 농산 제3작업반과 남새 제3작업반 마을의 살림집들을 훌륭히 건설했습니다. 함경남도 당위원회 비서 위철수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새 집의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은 날이 갈수록 도에만 가는 어머니 당의 은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당의 새로운 농촌혁명 강령을 실천으로 받들어 나갈 결의로 가슴거리였습니다. 만포시에서는 살림집 형태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 기술 전수회, 기술학습 등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앞선 공법과 경험, 능률 높은 기공구들을 적극 도입했소. 윤포농장 제2작업반과 독립 1분조 마을의 살림집들을 일더세웠습니다.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림용수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모임에서는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전달되었습니다. 새마을의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삶의 요람인 사회주의 철학의 국왕권익을 위해서 성실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숙천군에서도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동원해서 짧은 기간에 약전농장 소재지 마을의 살림집들을 다양하면서도 특색 있게 건설했습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김만조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살림집 지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한날 한시에 꿈만같이 새집들이를 맞이한 농업근로자들은 어머니 당의 대해 같은 사랑과 운동을 언제나 잊지 않고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며 전야마다의 목욕백방으로 있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거리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설명제를 맞으며 어머니 당의 손길에 떠받들려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의 일덧은 새거리들과 수도의 곳곳에 꾸려진 동사망들에서는 민족적 정서와 향취가 한껏 흘러넘쳤습니다. 민족 옷을 떨쳐 입고 웃사람들에게 소린사를 드리는 귀여운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과 함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우리 양석과 민속 풍속들이 아름다운 화포로 펼쳐져 누구나의 가슴 속에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한껏 부풀게 하는 우리의 설명절입니다. 서로서로 더 좋은 내일을 축복하며 설명절의 이 아침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는 것은 수도의 곳곳에 자리 잡은 꽃상점들입니다. 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특히 설명절 날 받게 되는 꽃의 의미는 유달을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맞는 손님들의 이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 꽃다발과 꽃바구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절이 민족적 향취를 더해주는 것은 우리 인민의 조선 옷차림 풍습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설명절을 맞으면서 아름답고 거상한 민족옷을 즐겨 입곤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족옷을 보러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 봉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계절에 맞게 따뜻함과 포근함을 더해주는 그런 색깔의 옷감들로 조고리들을 만들어서 내놓았는데 특히 조선 치마 조고리를 만들 때 설명절 분위기에 맞게 밝고 화려한 양상을 하면서도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흰색과 연분홍색을 위주로 연한색 바탕에 작은 꽃잎들과 잎새들을 수놓아서 명절 봉사를 특색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사진관에서는 이번 설명절을 맞으며 봉사 환경을 새롭게 꾸리고 특색 있는 사진 봉사로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우리 사진관은 역사박물관 사진관이라는 그런 특성으로 하여 가족 단위로 또 동무들끼리 우리 민족 옷을 입고 민족적 양상에 맞는 그러한 배경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손님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절을 맞으며 민족적 형성의 그 환경들을 더 새롭게 꾸려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을 그대로 재현도 해보고 그것을 사진으로 남기면서 두고두고 추억할 수 있는 뜻깊은 사진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만경대구역에 자리 잡은 요기 축전 경홍식당의 봉사자들도
우리 민족의 향취가 한껏 느껴지는 다양한 민족 음식 봉사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예로부터 우리 민들은 설명절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설 음식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는데 여기서 떡국은 설날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민족 음식으로 되어왔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설명절을 맞는 손님들에게 이런 민족 음식들을 더 맛있게 봉사해드리기 위해서 원자재 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봉사일까지 성의를 다했습니다. 설명절의 대표적인 음식들인 떡류와 지진류, 수종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족 음식들과 우리 식당의 특성이 살아나는 다양한 요리들을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살아나게끔 이채롭게 장식도 하고 우리 경북문화소 음료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청량 음료들을 봉사해 주어서 우리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도 설 명절을 뜻깊게 보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한 해주시 인민들의 얼굴마다에는 은혜로운 당의 품 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긍지가 한껏 오려 있었습니다. 황해남도 예술극장에서는 도안의 예술인들과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경축 공연이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은 민족의 존엄과 기계를 만방에 떨쳐주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음없는 경모의 정을 다채로운 종목들에 담아 잘 펼쳐보였습니다. 송진국장에서는 함경북도 예술단 배우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 청합공연이 있었습니다. 저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현지지도 강해군기를 이어가시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거리상을 활짝껏 튀어가시는 경리하는 송비서동지의 위민 헌신과 로고, 전수만대의 길이 빛날 업적을 노래하는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가슴을 숭고한 흥모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함흥 대극장에서는 함경남도 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 종합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관람자들은 당의 령도 밑에 전설같은 기적들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등지높이 떨쳐온 지난 한 해를 감회 깊이 돌이켜보면서 올해에도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령도 따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영적 위훈을 떨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남포시 청년야외극장에서는 시예술단 예술인들과 청년 대학생들, 학생 소년들이 출연하는 경축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공연 장소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저국 청사의 영광스러운 한 페이지를 알아새기 위한 올해의 도전에서 또다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혁명적 열의가 끌어넘겼습니다. 주간에 종합된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이번 주간에 세계적으로 207만여 명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1만 5,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악성 전염병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7일 이 나라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복리 감독국 공보부가 밝힌 데 의하면 주간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률이 약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간 전국적으로 3만 1,000여 명의 악성 바이러스 감염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한편 돌림감기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 발생 건수는 89만여 건에 달했는데 이것은 전주에 비해서 53% 만원 지표라고 합니다. 전염병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예방 및 방역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온화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 전반을 손상시킨다는 새로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학자들이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조직 견본을 검사한 결과 악성 바이러스가 인체의 각이한 84개 부위에서 발견됐으며 특히 숨결과 폐에서 바이러스 부하가 제일 컸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악성 바이러스가 조직을 통해서 뇌로부터 눈에 이르기까지 인체 전반에 퍼질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확증됐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전문가들은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조직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합병증 발생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7,299만여 명, 사망자는 674만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몇 주일 동안 지속된 겨울철 폭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폭풍에 의한 큰물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수천 채의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로 도로들이 차단돼서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의 전 지역에 폭우가 내려 큰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날째 계속된 폭우로 인해서 남부 지역에서는 강 온재들이 터져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에서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전하면서 여러 지역에 경보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의 어느 한 지역에서 19일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건물에 있던 15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난방용 난로에 휘발유를 넣고 사용한 데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